친구들, 오늘은 폴가이드를 준비해 봤어요. 이번 레이스는 진격의 트랙인데 장애물 사이를 달리면서 결승선에 도착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모두 모두 준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과감하게 출발! 와, 옆으로 떨어지면서 장애물을 잘 지켜서 앞으로 스피드 있게 그냥 달려가다가 그냥 어디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가 보자고 얘들아.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장애물에 잘 지켜야 돼. 안 돼, 안 돼. 같이 부르면 안 된다고.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으악 떨어졌다. 다시 침착하게 점프로 쭉 내려가다가 점프 다시 한번 점프로 으악 또 떨어진다. 안 돼, 조심해야 된다고. 침착하게 가다가 점프 또 내려가다가 점프 다시 한번 내려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으악. 안 돼, 잠깐 기다렸다가 열심히 잘 가다가 으악, 이쪽 방향이 아니다. 으로 가서 다시 옆으로 으악.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장애물의 반대방향으로 으악. 이쪽 이쪽 열심히 가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에 도달할까요, 친구들? 열심히 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많은 친구들이 승리하고 있고 점프로 우와 성공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공중묘기예요. 특정 코스에서 점수를 많이 많이 획득하는 게임인데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떨어져도 다시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겁먹지 말고 먼저 점수를 얻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으악 떨어졌다. 아니야,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다고 했다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획득을 하고 싶은데 이쪽 이쪽 다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파이프로 떨어져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이렇게 잡고 으악, 난 잡고 싶었는데 못 잡다니. 다시 한번 잘 있다가 일단 성공 시간이 지금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친구들.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으악 안 돼 안 돼 으악 떨어졌다. 다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기만 하면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으악 잡고 싶었는데 못 잡다니.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71%, 조금만 더 성공하면 되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으악 점프를 제대로 못해서 못했어. 괜찮아, 다시 빠른 폭이 이렇게 밑으로 얼른 내려간 다음 다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잡는 것도 못 잡더니 더 잡는 게 어렵네요, 친구들. 다시 한번 내려가서 여기서 점프로 잡았다. 열심히 잡아서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쪽, 갑자기 옆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다시 잡고 못 잡다. 다른 곳으로도 가고 싶은데 지금 점수를 계속 못 받고 다른 곳을 못 가고 있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쪽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점프를 이렇게 좋아. 야, 밀리면 안 된다고. 와, 지금 점수를 잘 받고 있고 조금만 더 성공. 다행히 성공을 했는데 와, 겨우겨우 점수를 획득해서 성공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벽 가이즈예요. 블록을 옮겨서 장애물을 잘 넘어서 결승선까지 가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준비! 출발! 이렇게 앞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 친구가 거기 혼자 매달리기 힘들걸. 이렇게 밀어서 올라간 다음 점프에서 잡고 이렇게 저 친구 저렇게 됐네. 나도 그럼 이렇게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 나도 잡았다! 우와 성공! 다시 점프!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뛰게 되나? 이렇게 점프를 못 되네. 딱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건 잘 밀리지 않아요, 친구들. 그렇다면 얘들아 힘을 모아서 한번 이거 밀린다. 얘들아 이쪽으로 그래 같이 밀어줄게. 양타 양타 이렇게 밀고 나도 올라가서 아직 더 가야 되나? 이렇게 더 가야 되잖아. 그렇다면 우와 여기 있다. 우와 여기 얘들아 이렇게. 근데 이걸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밟고 여기서 가잖아. 우와 나도 그럼 여기서 점프를 다시 잡고 올라간 다음 점프로 으악 못 잡았다. 다시 안 되겠어. 여기서 이거를 가까이 가게 한 다음에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어? 이게 안 되다니. 안 되다니. 안 되겠다. 다시 친구들이 간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점프를 했다. 어? 그냥 점프만 해도 됐네요, 친구들. 이번엔 이쪽으로, 좋아. 이쪽으로 간 다음 올라가서 점프. 이제 한번. 어? 잠깐만 얘들아. 나 떨어지다니. 이쪽으로 간 다음 다시 뒤에서 다다다다 점프. 우와, 성공. 오, 친구들 겜겜이 아니구나. 다른 친구가 벌써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점프 클럽이에요. 회전하는 장애물을 피해서 슬라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타이밍에 잘 맞춰서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먼저 가만히 있다가 저기 초록색이랑 핑크색이 같이 만날 때가 위험하거든요. 먼저 의사. 좋아, 안전하게 잘 피했고. 여기선 실패하는 친구가 먼저 나왔을 때 나머지 친구들이 성공하거든요. 실패가 4명인데 과연 누가 먼저 실패를 하게 될지. 먼저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도망가자. 이렇게 초록색을 먼저 피하고. 아직까지는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과연. 으악, 점점 밀려오는데. 으악, 안 돼 안 돼. 으악, 이러면 안 돼. 이런 실패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폴가이드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